일단은 신업을 읽었을 때 네. 무엇보다도 정말 해보고 싶은 작품이고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제 입장에서. 왜냐면 또 군대에서 다녀왔는데 은호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너무나 순수하고 그다음에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 얘기에서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얼핏 듣기로는 그 초반에 찌질남을 연기하신다고 들었어요. 네. 아니 근데 그 동방신기로 데뷔한 이래 찌질했던 적이 없잖아요.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제 본성이 찌질합니다. 그래요? 본성이 찌질해요? 네. 네.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한 여자에게 대한 그 찌질한 부분이 되게 직선적이고 또 그만큼 제일 순수한 모습이 나타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에 너무 많이 끌렸고요. 나중에 멋있어지는 은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매력적인 캐릭터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그 대중이 생각하는 윤호는 찌질한지가 않은데 찌질함을 연기하기 위해서 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? 뭐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보다도요. 무엇보다도 그 배역의 제 안에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찌질함이? 네, 왜냐면은 요새 열정남으로 많이 통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거거든요. 네. 네. 네, 그런 매력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. 또 그 예를 들어서 예리나 주리에 대한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참 순수하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일단은 처음에 이제 복귀해서 촬영장을 갔을 때 이제 처음 만나는 스태프 여러분들과 처음 봤을 때도 처음에 어색한 부분이 있죠. 있는데 금세 친해졌어요. 그게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됐고요. 또 주위에서 이렇게 또 멋진 배우님들께서 또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소통해주시고 하면서 되게 더 저한테 많은 걸 일깨우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군대 입대신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하필 제가 근무했던 옆회였어요. 예, 의정부 쪽이죠. 그래서 많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예,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가니까. 네. 예, 그만큼 이렇게 보면서도 아 이게 왠지 여기 뭔가 좋은 기류의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했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. 예, 내가 저기 근무했었는데 하면서. 예.